벨리, 베페치, 체임, 18. 1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다시 세어볼게요. 둘,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18코 떴어요. 1라운드 한코 건너서 이 다음 코부터 떠줍니다. 16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맨 마지막 코에 네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돌려서 다음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턴. 제인원 하나 또 16개 센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 다음에 늘림 두 코. 다음 코에도 늘림 두 코. 다음 코에도 두 코. 다음 코에도 두 코. 다음에 여기까지 한 코씩 16코 떠주세요. 13, 14, 15, 16, 턴. 슬립, 한 코, 두 코, 슬립, 세 코 슬립하고, 13개. 하나, 둘, 한 코씩.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코 뜨고, 한코 뜨고 늘리기 네 번.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리고, 한번 했어요.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리고,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리고, 세 번.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리기 네번 했습니다. 네번 하고 열세 코.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다음 코에 슬립. 슬립하고 돌려서 턴. 3라운드에서 여기 마지막 코 슬립하고 끝났어요. 턴 돌려서 여기는 슬립한 코죠. 다음 코에 슬립 한번, 슬립 두 번. 이게 이제 4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코씩 11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코 뜨고, 하나, 두코 뜨고, 늘림 두 코, 한 번, 한 코, 두코 뜨고, 다음 코에 늘림. 하나, 둘, 다음 코에 두 코, 늘림. 하나, 두코 뜨고, 다음 코에 늘림 두 코. 이렇게 해서 네번 떴습니다. 네번 떴으면 한 코씩 11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코. 11코 떴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 바퀴 쭉 돌려줍니다. 여기 떠놓고 이제 한 바퀴 돌려줄 건데요. 하나, 여기서부터 막힌에서 한 바퀴 돌려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33, 34, 35, 36, 3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9, 쉬운, 쉬운 하나.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패치에 달때요 선에서 안 나오게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돌려주세요. 배패치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야 하는 거는 꼬리. 꼬리 떠보겠어요. 여섯 링 잡아서 기둥코 하나 해주고, 여섯 코, 셋, 넷, 다섯, 여섯, 요 여섯 코를 최대 늘려요. 매코 늘려서 12코 만들어 주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요거를 이 12코를 2라운드죠. 3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7라운드를 떠주세요. 12코씩 요거를 7라운드를 뱅뱅뱅뱅 떠주세요. 그럼 1라운드 6코, 2라운드 12코 만들고 3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12코씩 7라운드 떴어요. 10라운드. 10라운드. 하나, 둘, 셋, 넷, 코 뜨고, 줄임. 하나, 둘, 셋, 넷, 넷코 뜨고 줄이기. 이렇게 해서 10코가 만들어졌는데, 이 10코를 가지고, 10코죠? 이 10코를 가지고
7라운드. 뱅 돌려주세요. 10코씩, 10코씩 7라운드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11라운드부터 17라운드까지 10코를 가지고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솜을 채워주세요. 그럼 18라운드 하나 둘셋 줄이기 하나 둘, 셋, 줄임. 이렇게 해서 8코가 됐는데, 요 8코를 가지고 5라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운드 돌려주세요. 8코씩, 8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운드 돌렸어요. 그럼 24라운드는 2코 또 줄여줄 거예요. 8코에서 2코 줄여주면 6코죠. 하나, 둘, 2코 두고 줄임. 하나, 두코 두고, 하나, 두코 뜨고, 줄임. 이렇게 해서 몇 코가 됐냐면 여섯 코거든요. 이거 여섯 코, 한 라운드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솜을 넣어주시고. 여섯 코에 솜이 얼만큼 들어갈까요? 어쨌든 넣어주세요. 이쪽이죠.
해줄 거예요. 이어서 코는 당겨주시고. 꼬리에다 달아줄 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요건 여기다 달아줄 거거든요. 요 꼬리를 빗질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쪼그매져요. 숱도 많이 없어져요. 20개 아까 했었잖아요. 20번 돌렸나?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걸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고 그러면은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르지 않고 요번엔 먼저는 좀 잘라줬더니 아주 그게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조금 길어도 이렇게 꼬맨 후에 이렇게 본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를 달았으면 두 발을 달아줄 건데 가운데 꽂아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달아줄 건데 너무 배쪽으로 왔죠? 이 정도면은 되겠어요. 여기에. 이 앞에 배가 3코, 4코, 3코 정도.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알맞게 좀 꽂아보세요. 핀으로. 그럼 여기는 3코, 여기
세콩. 여기서 꼬리부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콩.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콩.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하서는 펜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세코. 이렇게 맞춰주고, 양쪽 다. 셋. 일단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 다리에도 와이어를 껴줄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따가 껴도 되니까 한쪽부터. 뒤쪽 이렇게 옆으로 가게 이게 무릎이 마킹한 데다가 아까 마킹 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꾸며주시면 돼요. 아까 라인 있죠? 이렇게 해서 쭉 꾸며주세요. 이쪽 한쪽 꾸미셨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이게 마킹을 해놨잖아요. 여기 철사를 끼고
표시한대. 여기 이렇게 다 표시했죠?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주세요, 또. 자, 한번 보고 이렇게 꾸몄을 때 맞는지 이렇게 세코 뒤로 했을 때 뒤로 해서 이렇게 맞는지 이렇게 봐주시고 맞았으면 이제 아까 표시해 놨으니까 그 표시한 데를 기준으로 해서 꾸며주세요. 여기도 속에서 바깥으로 당겨주면서 여기 표시한 거 있어요? 표시, 여기 이렇게 표시했죠? 그쪽으로 해서 떠주시면 돼요.